7월 22일 예고편 떴냐? 안 떴잖아. 지난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예고편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느라 많이 지치셨죠. 오늘은 가볍게 핑거푸드 마블 컨텐츠로다가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예고편 비하인드썰, 그리고 새롭게 유출된 베놈 소편의 유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으로 지친 여러분들의 심신을 달래보도록 할게요. 달래질진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개봉날 예고편 공개 아니야? 자, 들어갑니다. Let's go. 현재까지 단 한 개의 티저, 공식 영상 하나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노웨이홈. 뭐 이거? 이거 티저 아니야. 이러한 상황 속 실시간으로 복창이 터지고 있는 마블 팬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양덕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초토화. 다같이 화염병 들고 소니 본사까지 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잠깐만, 얘네는 소니 본사까지 금방 가지 않아? 얘들아 불이라도 지르고 와 진짜. 이 와중에 미국 델라웨어의 웨스턴 무비즈, 그리고 시네마 플러스 극장에 걸려있는 노웨이홈의 가짜 포스터 사진이 공개됩니다. 이 사진을 올린 유저는 영안조차 노웨이홈 예고편을 기다리는 게 지쳐서 에라이 내가 직접 하고 말지 한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깁니다. 일단 이 가짜 포스터는 이만큼 목 빠지게 예고편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만한 이미지일 텐데, 뭐 현재 이러한 노웨이홈 팬아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개봉도 하는 가짜 포스터를 그냥 극장에 걸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여기가 뭐 롯데시네마도 아니고 괜찮아.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2018년에도 있었는데, 모든 마블 팬들이 기대했던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 또한 진짜 개같이 안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암튼 그때도 이렇게 소규모 극장에서 팬아트 포스터를 걸어놨던 적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안 바뀌네 이 새끼들. 뭐 이렇게 뒤지게 공개를 늦추고 있는 노웨이홈의 예고편이 다른 MCU 작품들의 예고편 공개 시점에 비해서 그렇게 느린 건 아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생 글 내려. 네, 지금까지 첫 예고편이 늦게 나온 MCU 영화들을 나열해보면, 먼저 2018년 앤트맨과 와스프, 이 영화의 북미 개봉일은 7월 6일, 그리고 첫 예고편이 공개된 시점은 1월 30일로 개봉 5개월을 앞둔 약 158일 전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야, 다시 보니 선녀다. 다음은 극장에 있는 모든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2018년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은 요 앤트맨과 와스프의 기록을 넘어 개봉하기 약 150일 전에 공개됩니다. 조금씩 예고편 공개 시점에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다음 영화, 2019년 4월 26일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2018년 12월 7일 공개. 영화의 개봉이 약 3개월 반 정도 남은 141일 전에 공개되며 지금처럼 마블 팬들의 똥줄을 불쏘시개로 지져버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인 샹치와 텔링진 전설, 오는 9월 3일 북미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영화의 예고편 공개일은 지난 4월 19일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예고편 공개 시점보다 3일 정도 딜레이된 시점으로 극장의 영화가 개봉되기 약 138일 전에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는데, 이거 개봉하는구나. 그래 고생했네. 이 정도 반응으로 패스. 그리고 7월 23일 금요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4개월 플러스 23일, 개봉 148일을 남기고 있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은 이제 개봉 141일 전 공식 예고편을 공개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기록을 제껴버리기까지 약 일주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개봉하는 샹치도 예고편을 두 달 반 전에 공개했는데,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은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야 임마! 사이즈가 다르잖아. 자, 정리해보자면 이제 이 영화는 앤트맨과 와스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 공개 시점 기록을 갈아치웠고, 오늘로부터 일주일만 지나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기록, 또 거기서 3일만 더 지면 샹치의 기록까지 갈아엎게 됩니다. 진짜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앞선 콘텐츠에서 다뤄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은 기존 마블 영화에서 취하던 마케팅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소식 또한 들려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지금 단순히 마블 팬들이랑 밀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지금 뭐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쨌든 뭐 우린 다시 이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될 때까지 존버를 때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마블과 소니의 본사 주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한편 노웨이홈의 예고편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전날 유출되었던 베놈 속편의 유출 영상 때문에 소니가 빡쳐서 그런 것이라는 소식까지 뜹니다. 베놈의 속편 레드 더비 카니지의 1차 예고편은 두 달 전인 5월 10일 첫 공개되었고, 약 2분가량의 예고편은 한층 더 커여워진 베놈.
그리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된 에디의 모습과 더불어 이번 영화 속 빌런으로 등장 예정인 카니지 클리토스 캐소디의 모습을 보여주며 역대급 기대감을 선사합니다. 결국 이렇게 봉인을 해제해버린 카니지와 베놈은 이번 영화에서 대격돌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 이번에 유출된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캐서디를 연기하는 배우 우디 해럴슨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영화의 비하인드 제작 영상 속에서 썰을 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좌측 하단엔 이렇게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가 보이고, 화질을 높여서 찍어보면 요 QR은 브라질의 씬의 클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것만 보면 이 영상은 브라질에서 유출된 것이 아닐까 예상되고요. One of the greatest actors I've ever seen. 우디 해럴슨은 내가 본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라며 함께 연기한 토마디에게 극찬을 보내고 있고, 우리 둘이 동시에 퍼포먼스를 펼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웃겨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Sorry. 다음 장면은 이렇게 전편에 등장했던 에디의 전 여친 앤 웨인, 운전석에 탄 남친 얼굴에 주먹을 꽂아버리는 베놈의 모습도 안 보이고요. 네, 수족관 들어가서 랍스타 뜯어먹는 것도 보자라. 이제는 뚜까 패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우리의 골룸 앤디 서키스 감독이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오래된 커플의 관계는 영화에서 항상 다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둘은 서로를 위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함께할 수도 떨어져 있을 수도 없다. 이 영화는 훨씬 더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번 소편에선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에디와 베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다음 장면을 자세히 보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타이어를 뜯어먹고 있는 베놈, 참다 못한 에디가 베놈의 귓방맹이를 한 대 후려치고 베놈도 에디를 천장 위로 날려버리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번 소편은 이렇게 에디와 베놈이 투닥투닥하는 환장 케미가 상당히 귀엽게 묘사될 것으로 보이고, 서키스 감독이 언급한 이번 영화는 훨씬 더 어둡다라는 말을 통해 원작 코믹스처럼 극악무도한 모습의 카니지, 그리고 카니지의 절친이자 짝꿍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캐릭터 나오미 에리스가 연기하는 슈릭의 등장을 통해 베놈이 상대하게 될 이번 영화 속 빌런들이 아주 무지 막지하게 어두운 모습으로 묘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영화는 기가 막힌 캐스팅, 제 개인적인 최애 배우 우디 해럴슨이 보여주게 될 카니지의 모습이 상당히 기대되고요. 연두형 아니다. 원작 코믹스 속 등장하는 카니지 패밀리의 멤버 슈릭, 원작에선 모든 사람들의 길을 찢어버릴 정도의 초음파를 쓰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이 무시무시한 빌런 두 명을 과연 베놈이 어떻게 상대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지난 콘텐츠를 통해 다뤘던 내용과 같이 이제 소니를 통해 등장하게 될 스파이더맨의 메인 캐릭터인 베놈, 모비우스, 그리고 새롭게 제작을 알린 크레이븐까지 본격적인 시니스터 6의 활약이 소니의 솔로 무비들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고, MCU에서 활약했던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소니와의 추가 계약을 통해 계속해서 대학생 이후의 모습으로 스파이더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29일 소니 픽처스의 사장인 샘포드 펜시는 버라이어티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인터뷰를 통해 스파이더맨 등장 떡밥, 그러니까 루머가 아닌 진짜 오피셜한 의견을 공개합니다. 샘포드는 요 인터뷰를 통해 베놈2에선 스파이더맨이 더 이상 그립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만난다면 대박일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제 생각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좀 더 명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웨이홈이 개봉되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거고요. 더 대박은 저와 케빈은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저희에겐 갖고 놀 수 있는 엄청난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MCU 영화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저희도 이득이고 마블 캐릭터들에게도 개이득이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회들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라고 밝힙니다. 네,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될 노웨이홈의 스토리를 통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결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소니의 세계관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서 모든 마블 팬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베놈을 포함한 시니스터 6와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겠네요. 또한 소니 사장이 말한 좋은 관계라는 워딩을 통해 MCU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또한 모습을 비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이지. 이제 베놈과 카니지의 대격돌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놈의 소편 렛데어비 카니지는 오는 9월 24일 북미 개봉 예정입니다. 그럼 난 좀 쉬고 노웨이홈 예고편 뜨면 그때 올게. 구독 눌러.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